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그렇게 좋은 유전자면은 진짜 운동을 좀 해보려는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? 해봤죠. 그러니까 준비만 해본 거지 노력을 해본 건 아니죠. 준비를 철저하게 머리띠서부터 팔, 아대. 그러니까 뭐든지 다 살았는데 지금 포장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. 실천이. 그러니까 좀 산 밑으로 가면 아마 산책을 할 거다. 둘레길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. 북한산 쪽으로요. 근데 지금 이사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두 번 갔어요, 두 번. 10년에 한 번씩. 야, 월드컵 4년에 한 번. 야, 10년에 한 번은? 그러네요. 두 번도 한 번은 촬영 때문에. 제가 요구를 했어요, 촬영팀에게. 아빠 운동시키고 싶다고. 그래서 촬영 때문에 한 번 둘레길 가고. 근데 두 번이고 한 번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. 떠날 때부터 싫어지는 거를 억지로 하니까 스트레스. 그리고 내 스스로가 걸으면 괜찮은데 옆에서 자꾸 걸어라, 걷자, 걸어야만 한다. 뭐 이러니까 더 걷기 싫은 거야. 이 맨 처음에는 얘가 약하게 얘기했어요, 나한테. 아빠 살 빼야 돼, 몸 좀 가벼워져야 돼. 이러던 애가 독해졌어, 얘가 말 한마디가. 아니 근데 아빠 그러면 죽으면 어떡해? 어떡할 거야? 뭐 이렇게. 같은 말을 10년 동안 해보세요. 그게 당연히 점점 더 심해지죠. 저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.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의 자녀분들. 너무 부러워요, 그 자식들이. 어딘가에서 있을 그 자식들이 너무 부러워요. 그래도 따님의 권유 때문에 그 운동 노트북도 하시잖아요. 그 시작한 지 한 두 달 됐나, 아빠? 한 달 반? 물이 들어온다. 노래도 하시고? 급하게 재물우니 달려 달려. 돼지 꿈 꾸었네. 아빠 노래 부르지 말고 달려. 어젯밤에 달려. 시청자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 아빠가 운동을 길게 하시거든요. 다시 이제 카메라. 왜냐면 미안해서 못 내려오시더라고요. 수민아. 좋아요. 400명이 넘었어요. 한 단계 더. 살이 빠지시는 게 좋아보다는. 그만 들어오세요. 더 들어오면 안 돼. 500명 더 올라가면 1단계 더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 지금 다 눌러주세요. 좋아요. 구독 좋아요 제발 누르지 마세요. 오늘 1000명까지 나가네. 그 1000명. 여러분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저희 아빠 130, 140, 15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. 아니 딸이 너무 너무 사랑스럽잖아. 그러니까 제 숨통이에요. 그 개인 방송이. 라이브 방송이. 네. 근데 저는 이제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그 건강 프로 에 나갔다가 제가 운동 너무 안 하시는데 어떡하냐 막 하소연을 했더니 추천을 해주신 게 아빠는 시청자들 카메라를 좋아하니까 그냥 카메라를 켜고 시청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냥 시켜라 그러시는 거예요.